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2 김포와 전남이 만났습니다. 출전 선수 살펴볼까요? 김포는 이강욱 골키퍼고요. 김종민, 이규로, 윤창혁 선수입니다. 박대한, 최재훈, 한정우, 김수범 선수고요. 공격라인은 나성은, 김종석, 그리고 손석영 선수입니다. 수비라인은 이제 김종민, 이규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합류한 두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금 수비 조합이 가동이 됐습니다.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한호각, 권태원, 이후건 선수고요. 임찬울, 전승민, 유해희, 김현욱 선수입니다. 공격은 투톱 박인혁, 이종민 선수입니다. 네, 이장관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금 4-4-2 형태, 전체적으로 라인을 형성시키면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물러나면서 공수 전원 참여하는 그런 축구를 보이고 있는데, 유해희 선수가 최근에 이 전남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흰색 상하이 전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장관 감독이 조금 더 그런 성향의 축구를 잘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른 공격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끌어내죠. 자, 스타트에서 김수범입니다. 김수범 오른쪽. 자, 느슨한 마크입니다. 김수범도 김태현. 네, 중앙쪽 볼팀됐어요. 먼 거리에서 왼발 걸리진 않습니다. 다시 빼줍니다. 자, 다시 만들어갑니다. 윤창혁이 중앙쪽으로.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왼쪽 크게 한번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중앙에 볼트인 손성경쪽. 자, 왼발 왼발 약간 터치가 길었고요. 끝까지 달려가서 터치아웃입니다. 탈취, 쟁취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범 쪽으로 크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연결됐고. 아, 좋아요. 연결. 자, 빼줍니다. 손석영 이발 컨디션. 손석영 선수는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이거는 역습이에요. 박인혁. 박인혁 치고 들어갔다. 중앙쪽.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왼쪽. 자, 아이스를 안 올렸고요. 네. 바로 내렸습니다. 박인혁의 오른발 슈팅 나갑니다. 네, 대신 코너 나갔어요. 예, 이어졌습니다. 네. 짧게 짧게 가다가 긴 패스 하나 들어가고요. 자, 문 앞쪽 박인혁 쪽 돌면서 빼줬습니다. 슛! 떴습니다. 아~ 맞고 나갔다는 신호가요? 네. 그냥 나갔나요? 아, 이미 깃발이 올라갔군요. 아, 네. 지금 공격 전개를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중민 선수가 끌어당긴 역할을 해주고 박인혁 선수가 들어가 있으면서 연결이 네. 딱 됐고, 그거종석 선수, 뭐 길게 들어오는 김수범 선수 이런 선수들을 좀 더 도와준다면 네. 김포의 공격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김수범 선수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윤창혁. 아, 패스됐네요. 과감하게 사인 공간 쪽으로 찔러줘서 손성현 선수에게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김포는 계속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데 네. 연결 과정이 네. 그렇게 오, 지금 저런 허를 찌르는 연결인데요. 빨리 올라갔죠. 네. 정확한 패스로 적진까지 떨궈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카드 나오네요. 김수범 경고를 받습니다. 카드 세 개째를 받습니다. 오른 팔을 쓰고 그 다음에 잡았어요. 프로 데뷔 당시에는 활약을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오늘은 이제 기포 백스윙 네. 중앙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스피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요. 공 이어봤습니다. 자, 역습 갑니다. 자, 길게 뛰어졌다. 김종석, 김종석! 첫 번째 터치 길었고 두 번째 박스 정면쪽 걷어냅니다. 김수범 따라갑니다. 그대로 나가기 직전. 오, 안 나갔어요.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왼발 슛!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슬쩍 밀어주고. 자, 윤창혁 뒤쪽 내줬습니다. 김수범 뒤에서 태클. 받칩니다. 태킹이죠. 네. 모처럼 이 김포다운 폭풍 같은 공격이 네. 한번 전적 골문 앞으로 힘으로 쳤는데 네. 지금 김포가 좀 있는데 여기에 또 보강을 한 건가 싶었는데 네. 오늘 고정훈 감독이 이규로 선수를 활용한 쓰임새를 보니까 네. 완전히 예상 바뀝니다. 네. 앞에서 잘라냈고요. 흘러나온 골 외곽으로 걷어냈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선수가 그렇죠. 오늘 영입 발표가 된 김종민 선수입니다. 역시 유해희 선수가 그걸 풀어나가는데 후방 쪽에서 중심이 됩니다. 네. 저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지금 방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이규로 선수 칭찬을 했었는데요. 지금 네. 방심했어요. 밀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숫자 싸움이 비슷해요. 김포가 3대 3이에요. 전환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 깔아놓습니다. 김동석 사이드로 약간 깊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좋아, 오른쪽 라인. 좋아요. 깔아줍니다. 건너냈습니다. 제칸볼. 다시 전남. 김종석 내려가서 받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게 바짝 이웃 선수가 제압을 해버립니다. 네. 들어올렸었죠. 그때는 뭐 경기 끝나기 얼마 전까지 두 골차 앞서고 있었으니까 4대1이요. 네. 이걸 이제 쫓아갔던 대전도 대단했지만은 네. 야, 대전을 4대2까지 밀어붙였던 농구의 네. 공격 축구는 상당했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침투 골키퍼 읽었습니다. 이건 이상우 선수의 아주 판단이 좋으셨습니다. 네. 자 이게 통과가 되면 네. 기포는 열렸어요. 좌우에 3명씩 손성용 직접 해결할까요? 하고 듭니다. 여기서 뺏어내는군요. 대단합니다. 공만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오, 슈팅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은 박진감 네.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 상당히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인혁입니다. 박스 오른쪽 휘졌다가 내줬습니다. 임찬울 자 중앙점 왼발 슛! 슛! 흘러나온 볼을 그대로 왼발로 때려넣습니다. 야 전남이 몰아치고 몰아치더니 결국은 이렇게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네. 야, 지금 과정 아주 좋았거든요. 네. 아니, 전승민 선수죠? 전승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네. 묵직하게 날아가서 뭐 바운드 되니까 이상 선수가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가볍게 네. 마무리하면서 전남 지금 이장한 감독 부임 후 3경기 연속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전남이 이준민 선수의 전반 43분 멋진 골을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전반 초반 그리고 중반 전남이 추가하는 용광로 축구가 뭔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에는 이제 적통한 축구, 직진 축구 또 보여줘야죠. 네, 전남은 또 어려운 상황을 맞았었고요. 네, 절반밖에 뛰질 못했습니다. 자, 깊숙한 점에서 돌면서 바깥쪽으로 끌어냅니다. 중앙에 빠른 공 투입! 앞에서 골키퍼 쪽으로 갑니다. 선수 뒤에서 약간 푸시를 했습니다. 그 관성 때문에 탄력이 좀 있어서 밀었죠. 자, 길게 볼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짧게 들어갑니다. 앞쪽에 연결됐어요. 손성경입니다. 손성경 치고 들어갑니다. 많은 집투가 연결되지 않고 흘러나온 볼 다시 한번. 자 반대쪽 넘겨줬습니다. 고양기 쪽을 겨냥했는데 수비가 한 번 앞서 차단을 했고요. 다시 만들어갑니다. 이규로입니다. 왼쪽으로. 자 윤상혁. 자, 이 패스 왔네요.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골. 자, 슈팅 기회인데요. 슛. 방향이 안 좋았습니다. 자, 발로텔리 차단했습니다. 발로텔리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자, 수비 둘, 공격 둘. 발로텔리 밀고 들어가야죠. 자, 위험자까지 접근. 차단. 공을 뺏기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발로텔리 슛. 아~ 막고 나갔습니다. 와, 지금 이 발로텔리가 완전 하프라인부터 휘젓고 다녔거든요. 네, 계속 발로텔리 선수가 공소율을 자신이 가져갔거든요. 네. 자, 여기서도 패스 연결은 안 됐지만은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을 빌면서 슈팅까지. 네. 계속 뭔가 지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오, 발로텔리입니다. 발로텔리 가슴으로 던져놓고 넘겼습니다. 자, 왼발에 걸릴 듯! 걸립니다! 왼발! 골입니다. 발로텔리! 추가골입니다. 2대0! 자, 발로텔리 투입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요. 네. 아,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약간 공이 손 쪽에 닿았는지를 VAR 쪽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 네. 세컨드 볼 싸움을 하던 집중력이 아, 득점이 되었습니다. 네, 득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추상훈 선수가 이중민 선수와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남은 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유해입니다. 길게 봤습니다. 골키퍼 쳐냈습니다. 시작한 볼 몰고 나옵니다. 네 명이 에워싸서 지연시킵니다. 이미 수비는 다 백업이 됐고요. 이태민 아 뺏깁니다. 발로텔리 지금 전남 진짜 많습니다. 슛 불전 다시 확보합니다. 추상훈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었었어요.
자, 힐 패스 임찬울 쪽입니다. 임찬울 이번에는 박스 오른쪽에서 멀리 또 굴절되면서 멀리 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자, 코너킥. 자, 한정우 쏴줬습니다. 무릎쪽 들어갔어요. 박스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 김포호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네, 10cm의 장신인 김종민 선수의 네. 예, 존재감이 이번에 세트피스에서 골이 나오고 해서 첫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전 첫 골을 기록하는 김종민 선수입니다. 이장환 감독은 이 한 점 내준 것이 지난 두 경기를 또 머릿속에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패턴 자체가 두 골을 먼저 넣고 지금 경기를 가져가다가 추가 주변에 뒤를 줬는데 자, 벗겨냈어요. 중앙 쪽 연결됩니다. 연결됐어요. 자, 때릴 듯 하다가 타이밍 놓쳤고 슛! 다시 한 번! 코너입니다. 와, 골대 밖에 나왔습니다. 아, 고양기 역시 기가 막힌 듯 밖에 슈팅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때릴 듯 하다가 한번 접어놨죠. 동료 찾고 그냥 때립니다.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세컨 볼이 걸리질 않았어요. 자,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자, 왼발로 가만 올려줍니다. 헤더! 당기면서 네, 골킥이 됐습니다. 자, 공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빠른 템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수 좀 더 확실하게 목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 조향기입니다. 조향기 수비는 다 하얗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수범, 양준아 중앙에 볼트인 손석영 뒤로 내줍니다. 양준아 쪽 다시 만들어갑니다. 직접 때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와, 이런 슈팅이 나오네요. 양준아 거겠죠? 자, 코너킥 넣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슛. 아, 빗 맞았어요. 역습 갑니다. 발로텔리 쪽 앞에서 잘라냈습니다. 발로텔리 하나만 지금 전방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발로텔리 벗겨내나요? 넘어지면서 공을 끝까지. 아, 터프한 네. 싸움이. 자, 9분차 반칙입니다. 뭐 김포 선수들도 워낙 지금 투쟁심이 강하고 네. 발로텔리도 지금 지지 않겠다는 듯이 싸우고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긴 드로입니다. 박스 안쪽 백헤딩 슛! 골! 손정경의 반리슈팅 동점골 나왔습니다. 아, 원더풀이에요. 세컨드볼 싸움이었거든요. 네, 완전히 얹혔어요. 야, 골키퍼 꼼짝 못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기포 지금 동점에 네. 만족하는 게 아닌데요. 네, 다시 올라갑니다. 자, 발로텔리 달려갑니다. 한발 앞서서 공을 박대한 쪽으로 빼줍니다. 박대한 크로스 골키퍼 쪽. 남은 시간 30여 초입니다. 네. 자, 발로텔리 오른쪽 쏴줬습니다. 발로텔리의 건 마지막 공격. 발로텔리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달려줬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세컨 볼. 유해이가 따라갈 때 걷어내면서 마지막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아, 종료를 시키는군요. 타임아웃 됐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적인 이 골이 터져나온 극적인 승부가 2-2로 마무리됐습니다. 야, 대단한 우승으로 김포는 네. 8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